개발자들은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기획자한테 이거는 어떻게 데이터가 생성되어 어떻게 전달되어 연동되어 처리되어 계속 이런 소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면이 무의미해지고 실제로 텍스트로 계속 댓글 놀이를 하게 되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뭘 개발하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IT 기획 직무를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은 백엔드나 백오피스 기획에 대한 용어는 당연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은 유저 중심의 그 화면 기획 외에 이런 기획을 경험해 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백엔드 백오피스가 실질적으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제품 기획에 어떤 역할을 정말 수행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없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백엔드 백오피스 기획이 왜 중요하고 기획을 하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능력을 함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예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간편 결제,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뭐 이런 QR베이스 이제 결제 같은 거 아마 다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유저로서. 그런데 이런 간편 결제를 내가 기획해야 되는 미션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보통 접근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특히 주니어 레벨의 IT 기획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화면 중심으로 기획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QR을 이제 생성하는 부분과 QR을 처리해서 완료되는 화면 중심으로 와이어 프레임의 인터랙션을 잘 이제 기획해서 개발자한테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을 하실 텐데, 과연 그러면 간편 결제 기획할 때 화면 중심의 기획을 하면 개발자와 소통이 자연스럽게 잘 돼서 IT 프로젝트가 잘 수행돼서 런칭이 될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화면 기획만 해서는. 그래서 이제 간편 결제라고 하면은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QR이 활성화된다, 가맹점에서 QR을 스캐닝한다, 그리고 결제 내역이 전달된다. 요런 이제 메인 시나리오 한 4개 정도를 와이어프레임으로 이제 기획을 하게 되겠죠. 이 전체 IT 프로젝트의 스콥은 이렇습니다라고 화면 중심으로 기획을 해요. 그런데 보시면 이 화면이 4개밖에 안 돼요, 화면 수가.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아 저 화면 4개만 개발하면 되겠네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화면을 전달했을 때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개발 범위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뭘 개발하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은 알겠는데 내가 코딩을 뭘 해야 되는지 정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그럼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기획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계속 개발할 요건을 안 줘. 이렇게 오해가 쌓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발자는 기획자가 QR이라고 화면을 줬지만 실제 개발자는 QR 안에 무슨 데이터? 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코딩을 해야 되는데 QR 내 어떤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냐를 궁금해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해야 되는 시나리오는 결제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카드사나 간편 결제사 혹은 자체 결제.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디로 보내? 어떤 시스템으로 보내? 라는 정의가 또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결제가 다 처리되면 가맹점한테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정산은 또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처리돼야 돼? 자, 결국 무슨 얘기냐? QR이 생성이 된 이후에는 모든 정의는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기획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되는지가 정의가 되지 않으면 개발자들은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기획자한테. 이거는 어떻게 데이터가 생성되어 어떻게 전달되어 연동되어 처리되어, 계속 이런 소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면이 무의미해지고 실제로 텍스트로 계속 댓글 놀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개발자들 관점에서는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거죠.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게 화면 중심으로는 보이니까 아 유저 시나리오는 이렇게 구현이 돼야 되는구나는 명확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다루는 시스템 쪽을 개발하는 백엔드 개발자의 경우에는 그런 모든 정의가 데이터 규격이나 데이터 연동 규격으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는 이 규격에 대한 걸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규격을 코딩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관점에서는 기획자들한테 나는 당신하고 규격 논의를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기획하시는 분들과 개발하시는 분들이 백엔드 기획 관점에서는 규격 논의를 한다는 거를 베이스로 생각하시고 소통을 하면 훨씬 자연스러운 소통이 될 겁니다. 즉 외계어를 서로 남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IT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이 정의된 유저 시나리오를 올바르게 시스템 관점으로 솔루션화하는 이런 관점의 기획도 병행이 되어야 밸런스 있게 제품 기획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병행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게 뭐예요? 어떻게 구현하라는 거예요? 이 스펙이 어떻게 돼요? 데이터 처리 어떻게 돼요? 연동 어떻게 돼요? 20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일정이 늘어나고 공수 산정이 되지 않고 서로 신뢰 지수가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유저의 화면 중심의 기획과 시스템 중심의 그 기획을 밸런스 있게 기획하시는 법을 충분히 학습을 하시면 앞으로 제품 구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분들하고 보다 쉽고 빠르게 명확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